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작년보다 다소 쉬운 경향은 있었지만 역시 프리 위주의 시험이라는 거 화투는 그죠? 계산이 역시나 조금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복잡한 계산은 없었다라는 거.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인류의 삶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통증을 줄이기 위한 자, 뭘 개발하는 걸까?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2번. 올해 수능이 첫 페이지가 눈풀이 가능한 화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뭐 하죠? 흡열 반응이니까 0보다 크죠? 그다음 엔트로피는 0보다 크다 틀렸어로 가셔야 되고요. 자발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진 0보다 작아 A와 C 답은 3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엔트로피, 개의 엔트로피를 따질 땐 반드시 기체 분자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체 분자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단 몇 번이다? 4번이다. 로 가시는 거고,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자, 0도씨에서 물이 융해가 되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융해가 되면서. 자, 분자당. 자, 보세요. 결합 A는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라는 게 툭 튀어나오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분자당 결합 B는 뭐 하죠? 자,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 결합이 끊어진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소, 그래서 전체적인 값도 감소다 기획은 맞다로 가셔야 되고요. 자, 0도씨에서 보시면 물의 밀도와 얼음의 밀도를 바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부피가 나와 있는 거고 밀도는 역수를 취하셔야 되죠. 얼음이 물의 밀도보다 작다라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물에서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분자가 변화가 없죠. 분자의 개수는 그대로야. 질량은 그대로야. 그러면 여기선 부피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물에서라고 했습니다. 0도씨에서가 4도씨에서보다 크다, 멀다로 가셔야 되죠. 기억만 1번으로 가셔야 돼요. 자, 5번 보시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건 일단 분자량이 큰 값이야. 분산력이 크다, 분자량이 크다, 표면적이 크다로 가셔야 되는데 자, 기획은 맞다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봐.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산력만 존재하죠. 끓는 점이 높죠. 와다, 분산력이 크다라는 걸로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 분자량이 비슷하죠. 근데 어때? 쌍극자, 쌍극자임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로 가셔야 되고요. 자, 분자 사이 1력 떴다, 끓는 점만 비교하시면 돼요. 단 몇 번이다? 5번이다 로 가셔야 됩니다. 자, 6번 농도 파트에서는 비례식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 자, 보세요. 1.2몰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이 1리터일 때 1.2몰이 녹아 있는 거잖아. 자, 포도당이 1몰일 땐 180이죠. 그럼 거기에 0.2몰은 36g이기 때문에 1.2몰이라고 하는 건 216g의 용질이 녹아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액이 1리터죠. 용액이 얼마? 1080g이야. 용액 1080g에 216g의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이야. 물론 쌤이 설명한 이 용액의 절반이지만 사실 농도라고 하는 건 양이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지고 가볼게요. 자, 용액이 1080이야. 용질이 216이야. 그런데 여기에 물 포도당 하나를 추가를 해서 몇 퍼센트? 18%를 만들어야 되는데 18%라고 하는 건 용액이 100g. 1000g일 때 용액이 1000g일 때 180g이야. 뭐를 집어넣어야 돼? 농도가 진화죠. 물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추가해야 돼. 그러면 용액이 100g일 때 18g의 용질이 있는 건데 216g의 용질이 있으니 그때 용액은 얼마여야 되는가로 가져가시면 되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X는 얼마? 100에다가 216을 곱하시고 18을 나누시면 되죠. 자, 그러면 6으로 얼마다? 용액이 1200g이기 때문에 120g의 물을 추가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뭘로 가야 돼? 반 잘라가야 돼. 물 60을 추가해야 된다.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